지난해 단양군 부모님 댁의 정화조 처리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청구됐다며 불만을 제기한 이모 씨. 단양군 조례에 따르면 1000리터당 기본 요금 3만 원으로 용량이 차지하는 정화조 2개의 적정 처리 비용은 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당시 2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단양군 내에 대행업체가 한 곳뿐이다 보니 수십 년간 벌어진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요금보다도 3배가 넘게 요구하는 과다 징수도 너무하잖아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논란이 일자 단양군은 지난해 9월부터 분뇨 처리 대행업체를 한 곳 더 선정했습니다. 두 개 업체의 경쟁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자 정화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놀랄 만큼 높아졌습니다. 업체 한 곳만이 영업했을 땐 영수증은 물론 세금 계산서도 끊어주지 않았고 카드 결제도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두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거는 반에 반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전 사람 너무 했다고 보지, 시골 사람은 우습게 하는 거지. 단독, 저기 자기 혼자 한다니까는 너무 세게 부르고 터무니없이 부르는 거지, 이거는. 비용도 10만 원에서 기본 요금 3만 원으로 줄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기름값하고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이것도 오늘 억지로 나왔다고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오늘 3만 원 내보신 거 어떠세요? 아유, 너무 기분 좋지요. 단양군 누리집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만 원에 한 걸 8만 원에 했다는 주민에 조례대로 기분 좋게 청소했다며 단양군을 칭찬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한 단양군의 결정에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